흥이 진지하게 때론 장난처럼 서로에게 다가가는 친구들. 아, 더 재밌었고요. 또 이제 영화 고등학교 학생들도 같이 함께 했잖아요. 우린 아직 춤 배워본 경험도 없고 하니까 아이디어 더 많이 내고 또 같이 리더해서 같이 이제 팀워크도 잘 돼가고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함께 문제를 해결할 때의 기쁨. 각자의 꿈은 다르지만 취미라는 목표로 하나가 되어가는 댄싱 투 커넥트 코리아. 오늘은 세 번째 스텝을 밟아볼까요? 연습 닷새째. 내일 저녁 공연을 앞두고 있기에 동작을 연습하는 친구들의 모습이 사뭇 진지합니다. 이미 안무의 절반 이상이 나온 상황. 친구들의 춤 주제는 물과 불, 바람과 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흐르는 모든 것은 물이 됩니다. 파도처럼 넘실거리기도 하고 호수처럼 고요하게도 보입니다. 불은 고통과 열정입니다. 무엇인가를 태우거나 녹아내리게 함으로써 이전의 것과 전혀 다른 존재를 만들어냅니다. 나뭇잎의 살랑거림처럼 모든 흔들리는 것은 바람이 되고 지구는 이 모든 것을 만들어낸 생명을 담고 있습니다. 타오르는 거? 이게 타서 구부러져야 되는 그게 물! 아니 불! 불! 불이 일단 나무를 태워서 나무가 타면서 이렇게 오그라드는 거. 오그라드는 건데 그거를 물이 끄는 거거든요. 근데 안 돼요. 현재로서 그냥 자기 파트만 다들 신경 쓰고 있는 것 같아. 폭발 탁 터진 느낌이잖아요. 모였다가 팍 같이 애들이 뒤로 뛰는 거죠. 슬로우 하면 천천히잖아요. 그래서 뭐 나름 천천히 내려가는 것도 슬로우고 부드럽게. 근데 각자 생각보다 다 다르니까 그냥 우리도 부드럽다고 생각하고 하고 있거든요. 5, 6, 7, 8, 1, 2, 3, 4, 5, 6, 7, 8, 3, 2. 연습 첫날부터 꾸준히 해오던 기본 스텝들. 많은 미션들이 춤 동작에 들어가 있습니다. 친구들의 몸을 풀기 위해서 혹은 어색한 남북 친구들의 친밀도를 높이기 위한 놀인 줄 알았었는데 말이죠. Okay, listen up, listen up, stop. Here. Don't hold him. 잡지 마세요. Right, don't hold him. Let him go. Don't touch. That goes for everybody. Don't hug each other. So when you're off stage, focus on what you have to do next. Because if she has to go, and I'm like this, 가야 되는데 안고 있으면은. I forget that she has to go on. I know you guys are tired, but we have one day to get this together. 안무의 대부분 동작들은 친구들 각자의 머릿속에서 함께 생각을 나누며 만들어졌습니다. 친구들의 동작 하나하나를 음악에 맞추어 언제 어떻게 배치할지에 대한 구성이 필요한데요. 여기서 션 선생님 역할이 빛을 발합니다. 역시 대단하다. 막 진짜 막 아무렇지도 않게 막 그런 거 했잖아요. 준비 운동은 준비 운동이고 막 그런 건 그냥 하는 거구나 해가지고 그냥 했는데 다 짜가지고 진짜 완벽하게 막 만들었잖아요. 와 대박. 너무 멋져요. So now treat this as a performance. So there's no talking off in the wings in the backstage. 멋진 동작이 나오려면 머리보다 몸이 먼저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지에 이르려면 연습이 필수적인데요. 거듭된 연습으로 인해서 친구들의 몸에는 영광의 흔적들이 남아있습니다. 무릎 꿇는 포즈가 많아갖고 네, 무릎에 피멍 들고 보여줘봐요. 아니, 맞아. 진짜 처음에는 진짜 아침에 일어나기 진짜 힘들었거든요. 처음이니까. 근데 그날에 준비 운동도 많이 하고 그런 거 되게 오랜만에 하니까 이게 갑자기 막 몸이 막 근육들이 막 그래갖고 처음에는 힘들고 그 다음날에도 조금 힘들고 한데 지금은 그래도 좀 한참 나아진 것 같아요. 막 스트레칭 할 때 첫날에는 몸이 굳어서 막 이렇게 하는데 막 톡톡 소리가 났어요, 뼈에서. 근데 이번에는 몸이 좀 뼈가 부러진 것 같아요.
물어줬다고? 몸이 풀렸는데 아, 막 할 때마다 쥐가 나요. 연습은 신체적인 능력만 높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이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친해질 수 있는 것도 꾸준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지금 남과 북의 친구들은 관계에 대한 연습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친구가 되게 댄스를 잘 춰요. 춤 너무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몸치박치라서 춤 배울 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가능하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화번호 받고 카톡을 했었는데 시간 한 번 날 때 보기로 했어요. 첫날보다는 엄청 많이 친해진 것 같아요. 그게 처음에는 서로 모르는 사이니까 말도 잘 안 썼고 그런데 지금 연습하면서 같은 팀이 되면서 안무를 같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말도 많이 늘었고 막 저는 아직 안 그러지만 언니들이 막 안고도 막 그래요. 처음에는 어떻게 다가가지? 이런 고민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같이 한번 춤 같이 추고 이제 뭐 팀 같이 하고 나니까 되게 편하고 할아버지께서도 그 북한 분이시라서 네, 그래서 그렇게 나쁜 생각은 없었고 같이 연습도 하고 팀도 이루고 짝도 같이 하고 그러니까 많이 가까워졌고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My impressive moment of the whole piece so far is how they interact with each other. You know, that's a big plus. I worked with kids before and they didn't really like each other and some fall out. You know, they drop out of the program because it wasn't what they expected. But I'm very happy that these kids are still here and they're sticking together and they actually communicating and helping each other out. So that's my biggest thing that I really appreciate. Now, you have to put more energy into your performance now. Some of you guys are standing like this. Right? You have to be nice and tall. When you run in, you run out full of energy. Ah, June. So make sure when you do your beginning, make sure it's the same thing. I want it more excited. I want people to go, oh, wow, woohoo! You know? I want stuff like that, okay? So if you come in, you... So when you come in, you put your sneakers on, you like, walk around, like, and then, right? Flares, head spins, turtles, whatever you want, all right? Because you set the pace for the next piece. 비보잉을 하는 준이에게 막중한 임무가 주어집니다. 춤 전체가 두 개의 막으로 구성된 상태에서 두 번째 막의 시작을 단독으로 공연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다른 친구들 역시 같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한 무대에 섰을 때 한 사람이라도 동작이 틀리면 전체 춤을 망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 주인공입니다. Blackout. Good. Also, make sure that you're not looking down. I know you guys are concentrated on this part, right? Keep head up. For the ladies, your hair has to be out of your face. Right? So you have to be out in a ponytail or something. Because when you're dancing, we don't see your face. Right? It could be up, whatever, but this has to be free. Alright? Alright? You be like me now. That's all right. 처음에는 이제 뭐지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좀 이게 다가갈 수가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지금은 이제 그냥 그냥 오빠 같은. 첫날에 가자마자 막 떠든다고 혼났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혼 자주 낼 것 같은데 첫날에도 이렇게 막 혼났는데 더 많이 혼나는 건 아닌가 걱정했었는데 그래도 연습하고 그 언니 오빠들이 춤이 재밌는지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따라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혼나는 일은 많이 안 생기고 연습하다 중간중간에 선생님이 이상한 표정 지으시면서 막 웃겨주잖아요. 그것 때문에 더 재밌는 것 같아요.
봄이 옵니다. 겨우내 기다리고 준비했던 꽃망울이 어느 순간 갑자기 활짝 피어나는 봄. 여러분에게도 보이시나요? 드디어 공연 날, 남과 북이 하나 되는 무대의 막이 올라갑니다. 아, 연습한 것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떨려요. 천 명이 와서 온다니까 뭔가 기대하기도 하고 좀 떨리기도 해요. 무대에서 조명팡 치고 나면 떨려요. 우리를 설레게 또 떨리게 만든 무대 위 이야기.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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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주를 기대해 주세요. Well, got a silly little girl, she's on my mind. Look out about, she looks so fine. She's the best girl.